안녕하세요. 아트미디 블로그 NDJ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성을 몰라도 코드와 테일 기능으로 작곡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에는 꼭 다 그렇진 않지만 멜로디와 코드로 구성이 되죠. 코드 연주에 맞춰서 이제 메인 멜로디가 연주되거나 아니면 노래로 흥얼거리게 되죠. 하지만 화성악을 아예 모르면 감만으로 작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드럼 비트야 이제 좋은 소스가 있으면은 그리고 리듬감만 있으면은 어떻게든 되지만 코드와 멜로디는 불협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화성악을 잘 모르더라도 곡을 만드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코드와 스케일 기능을 사용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키의 개념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시면은 노래하시다가 아 이 곡은 키가 너무 높네, 이 곡은 키가 너무 낮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그 키가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키입니다. C, D, E, F, G, A, B 키로 나눠져 있는데요. 최소 이 키라는 것과 스케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오늘 영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뭐 위키피디어나 아니면 다른 검색 엔진을 통해서 한번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코드와 스케일 기능 같은 경우는 불협은 연주가 아예 안 되고 딱딱하게 그 스케일에 맞게 그 화성악에 맞게 되기 때문에 뻔한 음들로 구성된 곡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다채로운 작곡을 하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화성악을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기초 정도만 아셔도 스케일 기능과 코드 기능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우선 피아노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메뉴에 미디 이펙터가 보일 거예요. 미디 이펙터가 돼 있죠? 여기 선택해보시면 또 다른 메뉴가 이제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스케일을 한번 선택해보시고 이 스케일을 열어보면은 카테고리를 열어보면 여러가지 프리셋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메이저 프리셋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피아노를 집어넣은 트랙에 같이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피아노 옆에 이렇게 이런 체스판 같은 게 생겼죠. 바둑판 같은 게. 이 바둑판에 대한 설정은 제가 따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프리셋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보이시는 이 베이스에 있는 알파벳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설정 돌려보면 C부터 B까지 이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기본적인 C키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C키를 이제 선택해주면 지금 프리셋 자체가 메이저이기 때문에 C메이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건반을 연주해보면은 모든 음들은 이 C메이저 키에 해당하는 음들로만 연주가 됩니다. 보신 것 같이 일부러 검은 건반들을 눌러봐도 C 메이저 키에 맞지 않는 음들은 자동적으로 그 키에 맞는 다른 음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케일 기능이죠. 또 다른 예로 다른 프리셋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제 마이너 하모닉 스케일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주해 보면 아까와 같은 건반들을 눌려봐도 완전 다른 음들이 연주가 되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C 하모닉 마이너 키로 설정이 됐기 때문이죠. 스케일 기능이 이제 어떤 건지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다시 메이저 프리셋을 이제 불러와서 이번엔 미디 이펙스에서 코드 들어가서 이 코드에서도 메이저라는 프리셋이 있습니다. 이 프리셋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거를 드래그해서 여기 스케일 왼쪽에 넣어주세요. 그럼 한번 도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 도가 화음을 이루면서 C 코드가 연주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건반의 각 음들은 각자 하나의 C 메이저 스케일 안에 있는 코드를 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른 음은 이제 그 코드의 근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도를 누르면은 이제 도로 구성된 C 코드가 나오고 레를 눌러보면은 레의 근음으로 구성된 D 마이너 코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각 음들은 하나의 코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기 위해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는 비틀즈의 Let It Be라는 곡의 코드들을 한번 딱 요 한 손가락으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일을 마이너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마이너 역시 원하는 키를 선택한 뒤에 연주를 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마이너로 갔을 때 스케일에 따른 구성음들 때문에 아까 전에 들었던 그런 화음이 아닌 좀 부자연스러운 화음이 느껴지실 거예요. 불협은 아니고 서스포라고 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의 구성음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음들의 이제 그 포지션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서스포 코드가 들리게 된다면은 여기 코드에 보시면은 플러스 4ST 플러스 7ST라고 돼 있죠.
이 플러스 4ST를 3ST로 바꿔봐주세요. 플러스 3ST로 바꿔보면은 그 서스4가 나오던 코드가 다시 정상적으로 그냥 일반 마이너 코드 또는 메이저 코드로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른 이제 키를 선택했다가 또 서스4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플러스 4로 한번 바꿔보시면 되고 또 서스4가 나오면은 플러스 3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기능이 이제 AI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인지를 못하고 딱 설정되어 있는 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스케일을 A 마이너로 한번 정해본 뒤에 레다 칠리 페퍼스라는 그룹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Other Side라는 노래를 한번 요 한 손가락으로 또 반주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먼저 코드 스케일 기능을 같이 섞어서 듣기 좋은 반주를 한번 눌러봐주시고 레코딩 하신 다음에 그 뒤에 또 다른 트랙을 만들어서 스케일만 써서 거기 메인 멜로디를 또 연주를 해서 레코딩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도 가능하고 또는 가끔 친구가 이제 연주를 할 줄 아는 친구가 놀아왔을 때 그 친구가 반주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 연주도 다 가능하죠. 어떤 스케일 키로 연주할지 그것만 알려주면은 바로 적극 연주가 가능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두 가지 기능은 특히 기초 화성악을 조금만 아신다 하면은 금상첨화입니다. 그럼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튜토리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